뉴스 속보 원어원이 방송 전에 욕해야겠다. 잘 나가던 그룹 원어원이 데뷔 후 최악의 논란에 휩싸였다. 컴백 당일 불거진 방송사고 때문이다. 소속사와 원어원은 즉각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원어원은 지난 19일 엠넷닷컴 스타라이브 생방송을 준비하다가 사고를 냈다. 방송이 시작된 것을 모른 채 정산과 일정에 관해 불만을 털어놨다. 일부 멤버는 방송 전에 욕해야겠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자 YMC 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오후 사과했다. 원어원도 팬카페를 통해 실망감을 안겨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모든 행동에 신중하고 겸손한 성숙한 원어원이 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이런 모습을 보려고 투표한 게 아니다. 초심을 잃었다. 충격적이라는 댓글로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논란이 더욱 치명적인 것은 원어원이 문의 프로듀스 101시즌2에서 팬들의 투표로 결성된 그룹이기 때문이다. 팀을 탄생시킨 힘은 멤버들의 간절함과 그 간절함이 진실하다는 시청자의 믿음에서 나왔다. 멤버들은 데뷔가 꿈이라며 땀과 눈물로 호소했다. 투표는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팬들의 적극적인 행위였다. 이 과정에서 생긴 원어원과 팬들 사이의 유대감은 팀의 인기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원어원이 그동안 활동해서 팬들과의 약속을 강조해온 것도 이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왜 정산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잠을 못 자는가? 내용 자체로는 원어원 동종론을 불러올 수 있는 이 발언이 오히려 팬들의 반감을 산 것은 발언을 하는 멤버들의 태도 때문이다. 바쁜 활동에 불만을 털어놓을 수는 있다. 활동량에 비해 허리가 시원찮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일터에 있었다. 꿈이라 말하던 곧 말이다. 심지어 그들 근처에는 10수명의 스태프가 있었다. 스태프의 존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던 멤버들의 태도는 그동안 팬들이 믿어 의심치 않던 진정성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어원은 논란이인 직후 방송된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간절함을 강조했다.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을 전제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조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금 원어원은 얼마나 간절한가? 그리고 그 간절함은 무엇을 향하는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원어원의 간절함이 다만 판타지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팬들은 허탈해하고 있다.